울퉁불퉁 셀룰라이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그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몽키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만 넓혀주시고요. 두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양손 발목을 잡아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를 천장 위로 끌어올리듯이 두 무릎을 펴주실 거예요.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도록 허리를 쭉 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마시면서 두 무릎 구부리고 이때 무릎을 구부릴 때는 허벅지가 바닥이랑 수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앉아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입으로 후 뱉으면서 두 무릎을 펴 꼬리뼈 천장에 그러면 우리 허벅지 뒤쪽이 드러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구부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허리 펴주고 꼬리뼈 천장 위로 이때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실리지 않게 살짝 앞쪽으로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이 동작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하시면은 허벅지 뒤쪽이 많이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다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호흡이랑 같이 반복해 주실게요. 그대로 두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으로 발목을 위치해 주시고요. 허리를 쭉 펴서 꼬리뼈 천장 위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을 천천히 펴서 꼬리뼈 더 천장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다시 마시고 무릎을 구부릴 때 허벅지는 바닥이랑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더 앉아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무릎 후 펴서 배랑 허벅지는 가까워지게 허리를 펴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무릎을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입으로 후 뱉으면서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걸 느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입으로 두 번만 더 반복할게요. 하나 무게가 뒤로 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둘 꼬리뼈 더 천장 위로 끌어올려줍니다.